10월 8일, 오늘은 누군가의 생일이다. 연세 우유 초코 생크림 빵 케이크로 축하하는 누군가의 생일. 지금까지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오늘따라 문득 수치심을 느꼈다. 왠지는 모르겠는데 작업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조금 지난 현 시점에서 조회수와 구독자 수가 예전에 비해 많이 증가했다. 많이 시청해 주는 건 정말 고마울 따름인데 내가 평소에 하는 생각을 제법 많은 사람이 봤다고 생각하니 조금 부끄럽다. 앞으로 부끄러움을 느끼는 일이 더 많아질 거다. 그래도 창피하다고 해서 이를 그르칠 순 없는 법. 덜 창피해지는 방법을 찾아야지. 익숙해지거나. 여기서 하는 말도 생각을 좀더 하고 예쁘게 해야겠다. 그래도 창피하지만 한 가지 좋은 점은 스스로 수치심이 좀 없다고 느꼈는데 수치심이 있다는 걸 깨달아서 좋다. 10월 8일, 그림. 생일을 맞이한 당신, 평소 행실에 신경 쓰자. 생일 축하합니다.